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기초공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죠.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 기초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또 여러 번 관련 발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기초공천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 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 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